좋아요, 차 괜찮아요. 쿠알리티는 좀 비슷하잖아요. 재원적으로는 비슷한데 모양이 각이 져가지고 그건 좀 더 커 보이겠죠. 예. 예, 저희 영상 보시고 차 좀 보고 싶다고 오셨어요. 오산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차량 캡티바 차량 좋은 거 있는 거 한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요거는 영상에는 안 올라갔어요. 근데 차 컨디션이 좋네. 저희 이건 아직 영상에 안 올라간 차인데 스포티지도 보고 계세요. 트렁크나 이런 부분은 저 차가 훨씬 넓죠. 얘는 5인승이에요 7인승이 아니고 할 수 있으니까. 아, 사모님, 이거 만약에 찍어도 모자이크 처리 다 해드릴게요. 저희가 또 판매하는 영상을 찍어야 돼. 근데 구매를 못 하시면 안 쓰겠지만 구매하시게 되면 또 이제 올려야 되는데 모자이크는 다 합니다. 부담 안 느끼셔도 돼요. 일단 오는 진동도 적으니까 이게 엔진 진동이 또 이 안으로 다 들어오면 핸들에서 직접 느껴지는데 그건 또 엔진 림이라는 부품이 안 좋을 때 그렇거든요. 보통 이제 8만에서 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나가는 물건인데 그게 일단은 아주 문제 없이 양호하네요. 이거 어떻게 해? 버스 어떻게 지나가? 아, 이거 진짜 또 한번 불러야 되겠네. 이럴려면 되면은 그냥 타단지 딜러들이 이렇게 차를 여기다 다 대나.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매입단지예요. 전국에서 여기가 차가 제일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딜러들이 다 일로 핸들 쏠리는 거 없고. 제가 조금 밟는 거예요. 블루투스 핸드폰으로 연동해서 핸드폰으로 노래 들으시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연동법도 제가 선택하시게 되면 알려드릴게요. 요건 뭐냐면 에코 기능인데 요걸 눌러놓으면 여기 에코라고 불이 들어와요. 연비 주행 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막 악셀을 과하게 밟으면 얘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. 연비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, 다시 정속 주행해, 이런 이제 명령이 떨어져요. 뭐 별 다른 기능은 아닌데. 그럼 연비 어느 정도인가요? 등록증을 봐야 되지만 아마 복합연비로 시내랑 고속연비 이제 복합적으로 평균치로 보면 한 13, 14km 나올 거예요. 네, 그 정도 나오실 거고 적게는 11km 이렇게. 화도 조금 밟을게요. 너무 놀라지 마세요. 지금 120 밟았거든요. 130 40. 오케이. 여기서 유턴해서 우리 사모님이 한번 운전해보세요. 미션은 다른 거 없어요. 변속 될 때 충격이 있냐 없냐인데 그게 이제 충격이 없으면 미션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, 네. 잘 되네요. 사장님이 해보셔도 돼요. 뭐야, 알아? 근데 차 타고 다니는데. 앞으로 나가면 괜찮고. 온 연습까지. 네, 사장님이 어느 정도 그래도 사모님보다 아시면 사장님이 한번 해보세요. 아, 그래요? 그럼 사모님이 타실 분이니까 한번 몰아보세요. 그 속도가 이제 140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바뀌지는 않아요. 지금은 기본이 한 6단 나오죠? 지금 나오는 세단들이나 거의 이제 6단 미션을 많이 쓰죠. 3 운전은 굉장히 잘 조비하시는데 쭉 가세요. 기름 많으니까 타보고 싶은 대로 다 타보십시오. 아무데나 가십시오. 제가 기름 다 아니까. 차 좋으세요? 네. 요거랑 아까 스포티지의 차이점은 약간의 가벼, 좀 고차는 좀 더 이렇게 좀 좋게 말하면 좀 더 경쾌하고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방정 맞고 좀 그럴 거예요. 얘가 아무래도 묵직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긴 해요. 내가 좀 더 생각으로 세트가 세븐
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아 그래요? 7인승 타는 거였으면 그럼 이 차가 딱 맞는 거죠. 스포티지는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. 여기에 4명, 5명이 타더라도 이 차보다 작습니다. 타는 사람이 딱 느껴질 정도로 좀 작은 차, 소형 SUV. 더 하실 거면 직진 가시고 아니면 여기서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. 마침 또 여기 좋은 놈이 들어왔네.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12년 6월식에 2000cc 2.0 디젤. 핸들이 약간 묵직한 맛이 있죠. 네, 가벼우면 안 돼요. 핸들은 가벼운 게 다가 아니거든. 사모님 운전 경력이 오래되셔서 그런가? 운전 잘하시고. 미국에서 운전하시다가 이런 데 가서 운전하시면 굉장히 답답할 텐데. 이쪽, 예. 자, 캡티바 차량인데, 저희 영상에 올린 차량은 아닌데요. 네, 지난번에 오셔서 제가 해드렸어요. 저희 사무실에 있는 차로. 우리 대표님이 하실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점검하고 안 좋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. 그건 이제 폐차 하실 거고, 그죠? 그럼 가실 때 사모님이 끌고 가셔야겠네요. 완전 거의 새건데? 새거 새거 어때요 사장님? 아 너무 재밌으시는데? 너무 보자마자 열자마자 어때요? 뭐 어떻게 하지? 딱 열면 알지. 요 차는 세척해 놓은 것 같지 않은데? 오일량은 있고요. 이제 오일 상태는 뭐 근데 좀 더 같네. 주행거리 10만이요. 와, 그러네. 라이닝도 반 이상 남았고. 라이닝도요? 절임이구나. 네. 괜찮아요. 보시면 손 보시고 탈 게 없네. 앉았어. 아, 사진 찍었어. 사진을 네, 하고 싶다. 네. 좋아요! 눌러주세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